올해산 제주 감귤의 원활한 유통 처리를 위해 이달부터 주말에도 가공 공장이 가동됩니다. 제주자치도와 개발공사는 최근 극조생 감귤 마무리 출하와 일부 조생 수확이 맞물리면서 가공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달부터는 주말에도 가공 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극조생 가공용 감귤 수매 실적은 4,540톤으로 당초 수매 계획량의 45%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양산도가 적정 범위보다 낮은 감귤원이 전체의 8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토양산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4.9로 낮게 나타났고 적정 범위인 5.5에서 6.5보다 낮은 비율은 88.5%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업기술원은 토양산도가 낮아지면 감귤의 뿌리 활력이 감소하고 양분을 흡수하기 어려워져 품질 좋은 감귤을 생산하기 어렵다며 석회질 비료 등 토양 계량제 사용 등을 통해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제주교통공사 설립과 트램 도입 등을 명시한 4차 제주자치도 대중교통계획이 확정 고시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되는 4차 제주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을 4일 고시했습니다. 해당 계획에는 대중교통 재정지원금을 5% 줄이고 이용만족도 지수를 5% 높이는 목표를 담았습니다. 이 밖에도 트램을 도입하고 제주교통공사를 설립 운영하는 방안을 비롯해 급행버스 정류장과 연계해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안, 급행버스 정류장 인근에 렌터카 대여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포함했습니다. 제2첨단 과기단지 내 저류시설 용지가 확대되고 산업시설 용지는 축소됩니다. 제주자치도 지원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제주첨단 과기단지 2단지 지정 변경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변경안은 저류지 부지를 3만 3천 제곱미터 확대하는 등 공공시설 용지를 기존보다 5만 제곱미터 늘리는 내용과 산업시설 용지를 39만 4천여 제곱미터에서 34만 제곱미터로 5만여 제곱미터가량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재원 조달액도 지가 상승분을 고려해 당초 2,740억 원에서 3,180억 원으로 늘리고 사업 계획도 올해 말까지에서 2027년까지 연장합니다. 김장철에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이 실시됩니다. 서귀포시는 오는 12월까지 김장 재료인 천일염과 새우젓, 멸치 액젓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특별 점검을 벌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특별 점검 기간에는 재래시장은 물론 수산물 도소매점과 음식점, 화로 판매장 등 모든 수산물 판매장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 알아봤습니다.